항공의 정문 창안문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분식 메뉴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원의 대표 맛집을 가볼 건데요. 네, 아우 분식이요? 네. 아우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 집이 만두로 유명한데 저 그 집 만두는 포장으로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직접 가서 따끈따끈하게 먹을 때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는데 네.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가시죠. 네. 수원을 넘어 전국적인 유명세 분식 메뉴의 종결자. 이것은 30년간 수원을 지켜온 수제 만두집으로 인터넷에서 극찬을 받는 맛집입니다. 네, 여보세요. 만두로 들어가세요. 만두 어떻게 시켜볼까요? 고기만두 하나. 군만두 여기 있다. 군만두 하나. 김치만두. 인지만두 하나. 그리고 쫄면 하나. 쫄면 하나. 근데 쫄면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중간으로 하죠. 중간으로 한번 마구 먹어볼까요? 쫄면 나왔습니다. 이 쫄면의 시작이 재밌거든요. 네. 인천에 있는 냉면 공장에서 아, 맞아. 면을 뽑을 때 노즐을 공기를 잘못해서 붓게 나버렸어. 아. 그래서 버리려다가 직원들 나눠주고 근처에 있는 그 냉면집에다 줘서 이거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이게 대박 친 거야. 오 맛있겠다 쫄면. 만두와 환상궁합이라는 쫄면. 쫄면은 상대적으로 되게 평범하네요. 뭐 이렇게 양념에 확실한 뭐... 맛은 없어요. 네. 새콤하거나 뭐 그런 거나 달큰하거나 또... 그건 없고 그냥. 와 만두가 중국만두 비슷하게 생겼다. 이. 네. 투명한 만두피에 풍성하게 채워놓은 만두소. 수원 사람들이 입맛을 사로잡은 분식점 만두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피하고 쫀득한 맛하고 그 식재료의 맛하고 어우러져서 이게 입에서 싹 넘어가네. 칠크같이 기다려서 싹. 맛있네. 공장피는 좀 딱딱하고 질깃한 이유가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만들면 기계에 붙어버립니다.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일부러 그 물의 함량을 줄여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찐만두에서 이렇게 딱 먹을 때 많네. 기름처럼 육즙이 딱 떨어지는 맛이 피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만두 그 소에 당면이 안 들어갔다는 거 고기만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어느 누가 가족들이 와도 이렇게 골고루 시켜놓고 그 입맛을 그 아이템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가격도 있고 그 정도는 만두가 3,500원. 요새 3,500원짜리 별로 없어요. 그 왜 길거리 가보면 한 판에 1,500원짜리 만두 팔잖아요. 전 그거 몇 번 먹느니 이거 한 판 먹고. 참 분식으로는 수원에서 손꼽힐 만한 집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네요. 네. 저는 수원 오면 꼭 들릴 집인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믿을 수 없는 저렴한 가격에 육즙이 풍부한 최고의 고기 만두를 맛볼 수 있다는 평을